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회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늘 교회에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만나 뵙다가 오늘은 이제 저의 제 서재라 그래야 될까, 제 서재에서 여러분을 아침 기도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그 카메라가 지금 고장이 난 상태라서 굉장히 멀리서만 잡을 수 있는 상황이라 아마 다른 요일에서 보셨겠지만,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저희 서재에서 저희는 수요일은 사전 녹화로 여러분 아침 기도에 함께 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진행은 되고 있지만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렇게 아침 기도회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뭐 또 생각해보니까 이미 수요일 아침 기도회 보신 분들은 벌써 이게 녹화 느낌이 나는데라고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교회에서 찍는 것도 괜찮기는 하지만 그냥 계속 어차피 여러분도 집에서 이거 보실 테니까 혹은 다른 곳에서 이 서재에서 계속 찍어볼까, 수요일 아침 기도회는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의 말씀 그렇게 드리고요.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격려하며 그들에게 고난의 날들이 끝나고 그들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해주어라.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비해 갑절이나 무거운 형벌을 받았다. 어떤 사람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여호와를 위하여 광야의 길을 준비하라.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사막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질 것이며 거친 땅이 평탄해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온 인류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한 음성이 다시 들린다. 너는 외쳐라. 내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다 들의 꽃과 같아서 여호와의 입김에 그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니 참으로 사람은 풀에 지나지 않는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 예루살렘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라. 시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큰 소리로 유다 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고 외쳐라. 장차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오셔서 능력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받을 상벌을 주실 것이다. 그는 목자처럼 자기 양떼를 보살피시며 어린 양들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그 어미들을 부드러운 손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누가 손으로 바닷물을 대어보고 뺨으로 하늘을 재어 보았는가? 누가 땅의 티끌을 되팍에 담아 보았으며 누가 산을 저울에 달아 보았는가? 누가 여호와의 성령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여호와를 가르치고 그의 상담자가 되었는가? 여호와께서 누구와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에게 바른 길을 가르쳤는가? 여호와께 지식을 가르치고 총명의 길을 보인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에게는 세상 나라들이 통 안에 있는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 위에 놓인 적은 티끌 같아서 섬들을 먼지처럼 들어올리신다. 레바논 숲에 있는 모든 동물들도 우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에 부족할 것이며 그 나무들도 그의 제단에 불을 피우는 데 부족할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해 보신 경험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절망하고 힘든 사람한테 이제 위로의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위로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상황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제 그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말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약간 긍정의 언어죠.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상황이 좋아질 거야, 이런 이야기 저희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근거 없는 말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뭘 믿고 그게 잘 될 거라는 거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엄밀히 말하면 근거 없는 긍정적 낙관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근데 이 위로하라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위로하라랑은 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위로하라의 그 위로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위로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위로는 그냥 잘 될 거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까지는 아니고요. 근거 없는 위로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그런 근거가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든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세상을 누군가 저울에 달아본다거나 뭐 재어보았느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누구도 이 세상을 뭐라 그럴까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이 세상에 앞으로 무언가 일어날 일을 어떻게 예측할 수도 없고, 그것에 그것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중에서 시간을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주권자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위로해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올해를 맞는 그 기분이 어떠신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그런 느낌 들거든요. 아, 내가 참 미천이 없는 사람이구나. 실력도 없고, 뭐라 그럴까요? 바닥이 굉장히 금방 드러난다고 할까요? 성품의 바닥도 금방 드러나고요. 실력의 바닥도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면은 좀 절망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왜요?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과 나의 성품과 나의 계획을 넘어서서 내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만이 우리의 마음이 그나마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이유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것 인정하는 것, 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소망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기도이니까요. 오늘도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오늘 이 날을 살아가는 내 삶의 근거가 다른 어떤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로 우리가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주어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없고 더 나아지라는 사실, 나아질 거라는 그런 사실 근거도 없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고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근거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내 생각과 능력을 넘어서서 우리 삶의 주권자 되어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근거로 삼을 때만이 우리 삶에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 소망, 그 위로가 있다는 거 저희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